성공의 카르마는 직관을 통해 승리와 성취를 만나는 기술입니다. 카르마라는 개념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카르마는 이번 삶에서 우리가 어느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얻는 개인적 결과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치와 진정성과 직관에 맞추어 살아갈 때 긍정적이고 좋은 카르마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관과 내면 세계에 대한 투자는 시간을 버리는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성취가 자랄 근본적인 토양을 신중하게 고르는 중요한 일이죠. 성공의 카르마는 내면 세계가 정렬되고 나면 발견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외적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 탐구로 직관의 소리를 들어 외적인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기술, 성공의 카르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내면의 천재성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카르마, 즉 완수해야만 하는 운명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내면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는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상태이자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현명하며 한층 더 창의적인 나의 일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내면의 천재성은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뛰어난 것을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의 손가락이 키보드와 캠퍼스 혹은 주방 조리대 위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내면의 천재성이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쉽고 즐겁게 활기찬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천재성과 직관, 성공 법칙, 성공의 카르마 이것들은 똑같은 노래의 화음과 리듬과 멜로디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천재성은 삶의 최고의 아이디어와 창출을 가져오는 우리의 일부이고 직관은 그것과 소통할 때 이용하는 언어입니다. 성공의 카르마는 내면의 천재성과 직관이 맞물려 작동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를 탐구해 가는 동안 내면의 천재성과 직관, 진정한 성공 법칙 이렇게 셋이 모두 작동하여 우리가 품은 더없이 훌륭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극도로 지쳐 있으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게다가 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인맥 관리를 하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요구받습니다. 이처럼 생산성과 성취에 대한 집착은 어느 곳도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사회가 주는 지시를 따르고 그로 인해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데요. 우리는 직관과 연결되기 전 초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죠.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열렬히 원한다면 가짜 성공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 일이 반대는 직관적 일로 그것은 외부 세계에 개의치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대의 기술입니다. 직관적 일을 실행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력서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계적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에 안착할 수 있는 거죠. 뛰어난 통찰력과 비약적 발전이 일상적인 일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눈에 띌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천재성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성공의 카르마는 물론이고 진정한 성공 역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은 더 깊은 삶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현명한 멘토인 내면의 천재성을 이용할 때가 된 것이죠. 변화는 삶이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죽은 화초와 살아있는 화초가 다른 점은 한 가지이죠. 죽은 화초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죠. 무엇이 더 좋은지 알고 있다면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몰라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좋은 부분들을 지키고 지속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썩 좋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구석까지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느니 확신을 주는 나쁜 상황을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성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값인데도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곱절로 느끼는 경향을 말하죠. 상실은 우리 커리어에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절하게 들어봤죠. 성공의 카르마를 추구하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낡은 면모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원하는 모습이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현명한 선승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어느 부유한 세력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 데 익숙했던 그 남자는 확신에 차서 선승에게 갔습니다. 오늘 제가 왔으니 스님이 선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음을 얻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선승이 대답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 보지요. 선승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도통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이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랐죠. 따르고 또 따르고 계속 따르다가 급기야 차가 탁자에서 흘러내려 남자의 옷에 떨어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잔이 가득 찬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선승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손님을 향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 찻잔과 같습니다. 너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도할 수가 없지요. 잔이 비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빈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선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뇌가 적응하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죠. 우리 몸이 모든 세포는 생사의 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1년 동안 살지만 적혈구는 4개월 만에 사라지죠. 7년 후에는 우리 몸이 모든 세포가 바뀌어 사실상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얻는가 하면 잃기도 하고 선호하는 것도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안정을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죠.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뱀은 일생에서 10분의 1 이상을 격렬한 변화를 겪으며 보내는데요. 이를 탈피라고 합니다. 탈피하는 동안 뱀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단단한 표면에 몸을 문지르면서 고통을 견디며 묵은 피부를 벗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기간의 뱀은 잔뜩 화가 나고 연약해져서 몸을 숨긴 채 먹이도 먹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뱀이 탈피를 거부하는 사례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뱀은 허물을 벗고 새는 철 따라 이동하고 풀은 자라는 것입니다. 풀은 애써 자라려고 하지 않죠. 뱀은 억지로 허물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회피성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착은 놓아버리세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지 말고 이미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는 직감에 이끌려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다른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한 천재성은 우리가 가장 나은 자신, 최고의 자신으로 진화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변화한다는 생각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 자라나는 풀과 뜨고 지는 해, 바닷가에 철썩이는 파도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그저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카르마를 만나기 위해서 우선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이는 숙면하고 낮잠을 자고 웃음 전문가로 살기를 권하고 우연한 일로 무거움과 우울함을 겪더라도 절대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은 직관적 일을 가까이 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관을 통해 내리는 결정은 실용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결정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직관에 귀 기울일 때는 어리석고 근거도 없는 미성숙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내면의 천재성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입증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관적인 나는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성공 연습에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이 변화가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내가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한다 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즐거움은 두려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내 직관을 믿을 수 있다. 직관은 진정한 지혜를 준다 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성공 연습을 활용하고 스스로 더없이 진실하고 과감하며 생생한 자신이 될 수 있게 하면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고 어떤 변명도 없이 그 존재를 승인하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추석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를 탐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과 잡음으로 삶을 어지럽히는 대신 나 자신이 눈부시고 탁월한 내면 세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무예에서는 마음이 물과 같다고 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며 맑고 차분하죠. 고요, 고정, 고독은 직관적인 나가 사는 곳입니다. 세 가지 요소는 직관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안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요 속에 단 2분만 있어도 전신이 이완되죠. 혈압은 내려가고 뇌에는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창의력과 집중력 역시 고요 속에서 증가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통의 침묵과는 다른 고귀한 침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보통의 고요는 소음이 없는 상태이죠.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을 때 세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고귀한 침묵은 더 높은 목표로 고요함 속에서 얻는 성취입니다. 무예에서 말하는 맑은 연못과 같은 것이고 내면이 고요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묵상 수련을 할 때는 고귀한 침묵과 우리가 아는 보통의 침묵을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직관과 친해지기 위해 삶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절대적으로 고요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소음과 소란이 통제할 수 없어졌을 때 알아차리고 고요와 고정과 고독을 조성하기 위한 무언가를 시도하면 되는 거죠. 그저 몇 번이고 돌아오도록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깊고 깊은 고도의 육감이 들려주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내면의 천재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과학자들도 고도의 육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직관적인 암시를 육체와 뇌에서 나오는 무의식적 정보의 영향으로 설명하죠. 기본적으로 뇌는 우리의 이성적인 정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뇌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 질문을 처리합니다. 체스 선수는 체스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움직임 하나하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뛰어난 체스 선수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체스판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선택지를 바로 합니다. 초보들은 분석을 하죠. 대가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연습에 전념한 뒤에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신체와 뇌는 어떤 계획적인 사고 없이도 호흡하고 혈액을 내보내고 놀라운 일들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원천에서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에서 믿는 것과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다르지 않죠. 집중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결국 현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기장과 펜과 풍부한 내면 세계입니다. 공책의 글을 쓰는 것처럼 간단한 일로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아왔던 낡고 패배적인 양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세워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하죠. 붓다가 붓다이기 전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부유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나 거친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29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가난과 노년과 질병을 마주했죠. 그 자리에서 시타르타는 머리를 자르고 옷을 승려의 예복으로 바꾸고 자신이 지위와 부를 버리고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끝내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루에 쌀 한 톨만을 먹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금식해보고 결핍은 지혜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년간의 방황과 명상 끝에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깨달음이나 죽음, 어느 한쪽에 이르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7주가 지난 후 35세 나이로 시타르타는 마침내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죽음과 재탄생과 고통이 끝없이 순환하는 윤회에서 자신을 해방시켰죠. 부다는 인간이었기에 모두가 자신처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누가 되었든 간에 과거나 현재에 상관없이 부다의 본성과 깨달음에 이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부다가 어느 마을에 설법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다는 의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죠.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모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부다는 미소를 짓더니 답을 하는 대신 그에게 간단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름 옆에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적어보게. 쉽지요. 며칠 후 그는 자신이 재빠른 행동에 만족스러워하며 명단을 가지고 부다에게 돌아왔습니다. 말해보게. 그 명단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부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단을 살피다가 이웃들이 황소와 재물과 더 넓은 집만을 구할 뿐 깨달음을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다의 눈을 피하며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깨달음에 이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바라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부다는 이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네.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네. 깨달음을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만 하네. 부다의 말을 듣고 있던 남자는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먼저 그것을 열망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꿈을 외면하면서 어리석고 이기적이거나 탐욕스러운 꿈이라고 자신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진 것도 아무런 문제없이 좋은데 내가 뭐라고 더 바라겠는가 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방법은 내가 꿈을 이루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으로 작동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적 꿈에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실 꿈은 우리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꿈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삶에 필수적이며 꿈을 무시하는 것은 타고난 에너지와 자신감과 생명력을 좀먹는 일입니다. 따라서 꿈을 현실화하는 시각화를 살펴보면 우리는 꿈과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를 예상하는 두려움에서 깊은 위안이 되는 삶의 부분으로 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각화는 원하는 것을 그려보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백일몽을 꾸거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과도 똑같죠. 그게 전부입니다. 믿을 수 없이 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이는 독특하게 설계된 우리 뇌의 특징에서 비롯하죠. 우리의 머리는 사실 실제 활동과 상상 활동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영상만 봐도 고소공포증이 발생하고 암 환자가 종양이 줄어든다고 상상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신과 신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수영계의 챔피언이자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는 몇 달 전부터 미리 머릿속으로 경기를 그려봅니다. 그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소독약 냄새와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사항을 모두 상상합니다. 그는 가운을 벗고 미끄러운 출발대에 올라서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상상하면서 우승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경기를 머릿속으로 몇 번씩 치릅니다. 실제 경기가 닥쳐도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죠.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100번은 이긴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하며 우리의 생각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6천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즉, 24시간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상상할 6,000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 기회를 대부분 낭비해 버리는데요. 바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뇌의 방향을 알려주는 대신 뇌가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은 무작위로 드나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뱅글뱅글 도는 순환도로로 몰고 가는 거죠. 걱정으로 가득 찬 생각을 모조리 승리의 비전으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고방식을 기본적인 태도로 갖추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과거에 시각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미 시각화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시각화를 연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각화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종업원에게 먹고 싶은 것을 요청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우주에게 우리의 꿈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간단하죠. 우리가 만약 블루베리 케이크와 베이컨을 먹고 싶다면 종업원에게 그 음식을 주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했다면 음식은 나올 것입니다. 꿈을 현실화하는 것도 그와 똑같이 쉽고 간단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반쪽짜리 소원으로 표현하죠. 이를테면 언젠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라든가 독립해서 일하면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달콤한 것과 뭔가 짭짤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종업원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무엇보다도 어떤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블루베리 케이크와 베이컨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각화를 해보세요. 먼저 시간을 내어 고요와 고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이 시각화를 만들어낼 때 동참하도록 내 안이 직관에 요청을 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앞으로 5년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5년 후면 몇 년이 될지, 그때 나는 몇 살일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모습을 그려보세요. 꿈꾸는 삶을 산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수많은 행운이 함께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가요? 다음으로 주변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가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주 즐거운 삶일 수도 있고 그저 평온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나라는 존재로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떤 점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크든 작든 마음껏 상세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늘 가지고 싶었던 피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세운 자선재단이 있거나 조건 없는 사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에 깊이를 더할 기회이죠. 자신의 기록을 마치면 다시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꿈을 너무 막연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가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써봅니다. 예금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금액을 써보세요. 자신이 어떤 집에 사는지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또한 자신이 꿈꾸는 비전도 상세하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웅장한 고목도 한때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토록 높고 튼튼한 나무가 작고 연약한 씨앗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죠. 그것은 그저 나무가 하는 일이고 삶이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나의 꿈이 자랄 때 어떻게 그런 나무와 같은 기적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자연이 작디작은 도토리에게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듯이 우리의 꿈이 얼마나 멀리 있든 혹은 지금은 전혀 가당치 않아 보인다 해도 우리는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처럼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것을 견인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즐거울수록 내 삶에 즐거움을 견인할 만한 이유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평할수록 삶에는 불평할 이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유일한 요인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결국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감사는 삶에서 행운을 부르는 가장 큰 요인인 것입니다. 견인이 법칙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들인다는 뜻임을 떠올린다면 내가 삶에서 가진 것에 대해 더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끌어당길 것이라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0년 동안 날마다 빠지지 않고 감사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한층 더 많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화창할 때 그것을 더 환하게 만들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방을 가로질러서 전등을 켜면 더 많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칠흑같이 고통스러운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함이 소중함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설령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좋은 일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 저절로 사소한 즐거움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느껴질 테죠. 식사 전에는 매번 30초씩 내 접시에 담긴 음식에 감사하면서 세계에서 굶주림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불교 승려인 틴나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행복은 꽃과 쓰레기처럼 양쪽 다 유기적이다. 그는 꽃은 자연적 부패 과정을 거쳐 결국 쓰레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쓰레기도 흙으로 분해되어 결국 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과 행복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둘은 양극단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변하는 거죠. 행복이 고통이 되듯이 꽃은 쓰레기가 되고 고통은 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비결은 고통에서 달아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쓰레기를 꽃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과정을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바라는 것을 현실화하는 현실의 첫 단계인 시각화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설정하고 머릿속으로 그 비전에 집중한 다음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죠. 이렇게 없는 것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가진 것을 비추는 거울로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린 시절의 우리는 부탁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가장 중요한 말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고맙습니다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맙습니다가 부탁합니다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두 배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각화와 감사함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니 자신감을 다룰 차례입니다. 자신감은 훌륭한 평형장치입니다. 어떤 배경과 경험을 가졌든 모두가 자신감으로 인해 고민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감의 정의는 자신의 힘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느낌입니다. 자신감은 내면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취에 대해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으로 자신감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든 내향적이든 그런 건 상관없죠. 자신감은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감에 관한 가장 거대한 신화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감이 획득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결과인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게 되고 승진을 하면 자신감을 느끼리라 착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결승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은 미래로 무한히 지연되면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지평선을 쫓게 만듭니다. 남과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끌고 가거나 당신의 비전을 깎아내리려는 비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담하고 색다른 꿈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검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면의 진정성과 외부의 인정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고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내면에서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성공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각화는 기본이고 감사한 마음 역시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감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붓다가 가장 큰 욕망을 밝힌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꿈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주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을 키우면서 자신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우주와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삶의 세세한 사항을 기록하고 반성하려는 타고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13가지의 미덕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매주 다른 미덕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매일 자신이 그것을 실천했는지 살펴보며 반성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오랫동안 일기 쓰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이런 글쓰기의 실천이 내가 믿고 보고 걱정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말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기 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긴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현실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사람으로서 나에 대한 기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기는 성인이 된 삶의 통찰과 불안들을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천재성은 무언가 안정적인 것, 영구적인 것,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들여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바람은 의미가 있고 완벽한 제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삶을 기록하는 행동은 단순히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영원히 남기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정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죠. 우리와 우리가 쓴 일기가 함께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마주할 것입니다. 일기에 비전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은 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시각화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목록을 매일 적어보세요. 내가 쓴 내용을 만끽하고 나의 삶, 나라는 사람과 의식적으로 사랑에 빠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하기 싫은 하찮은 일로 취급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 일기장을 펼칠 때 내면의 천재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이죠. 따라서 일기 쓰는 시간을 그날이 나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우리는 음에서 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흐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향하며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본성은 역동적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모든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비전과 감사와 자신감을 위한 능력을 확장하여 신중하게 현실화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우연이나 운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불교의 윤회 개념에 따르면 우리의 주된 정체성은 인간의 몸이 아닌 영혼에 있고 영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번 세상이 삶 이전에도 여러 번 환생을 했습니다. 환생할 수 있는 세계는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이 중에는 인간이 세계처럼 좋은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있는 악한 영역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좋은 덕목을 쌓은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 좋은 운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의식과 열정과 개성을 부여받아 빙글빙글 도는 이 거대한 돌덩이에 우연히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운명을 살아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한 명의 인간 노동자가 아니라 소중하고 특별한 영혼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삶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럭저럭 지나가는 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내면의 천재성에 어떻게 연결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일상이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환생하는 엄청난 선분을 받은 것이 초보 창업자들처럼 일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무한한 근무 시간을 달성하며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후에 일주일에 두어 시간을 끌어모아 자기를 돌보고 그저 괜찮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인간의 삶으로 환생했을 때 분명 이러한 삶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활약하고 발전하고자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진 내면의 천재성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진정한 성공을 만들고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귀중한 윤회를 경험 중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과 몸과 영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에너지에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전기와 연료이죠. 에너지는 빛을 공급하고 기계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동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는 우주적 생명력이라고 일컫는 영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 즉 동물과 식물, 인간 모두에게 동력을 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영혼과 에너지는 모두 실제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형 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신체에는 12개의 주요 경맥이 있는데요. 이는 팔, 다리와 장기를 연결하여 에너지가 오가도록 해주는 통로로 우리가 왕성해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온몸을 에어싼 12개의 강력한 연장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맥이 맑게 뚫려 있으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내면의 천재성에게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일으킵니다.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최고인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의 일을 돌보는 셈입니다. 이는 자기 돌봄을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마음과 몸과 영혼을 위해
특히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도 이 일을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성공도 할 수 있다고 배워왔다면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안녕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게으르고 의욕이 없거나 형편없는 노동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어떤 업무 활동보다도 실적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시간을 소모하거나 일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지 말고 더없이 진정한 성공이 자라게 될 필수적인 토양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공이 카르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